수동태의 문장 변환을 알아보면 수동태 문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문장을 전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원칙은 be, PP by의 구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BPP by 구조를 지켜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She made the pie last night. 그치?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하면 어떡해? The pie was made last night by her. 시간이야. 목적격이 맞죠?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는 게 가장 흔하지. 이제 그러면 뭐도 있어?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뀌는 것도 알아야 돼.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왜냐면 목적어 몇 개니? 그렇죠. 일단 목적어가 두 개다. 그래서 주로 뭐가 나갈 것 같아? 직목이 앞으로 간다는 거야. 알겠니? 자, she sent me a postcard. 그치? 무슨 말? 그냥 나한테 이 postcard 뭐야? 엽서라고 알아? 편지. 편지인데 좀 한정으로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바꿉시다. 이거 옛날 감성이니까. 자, package 해봐. package. 소포에 소포. 소포를 나한테 하나 보냈다. 그럼 어떻게? A package was sent 다음에 to me by her. 그래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 지난번에. 그렇죠. To for of 그게 뭐지? 있어서 전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그 수여 동사지 사형식이. 사형 수여 동사는 세 가지 종류잖아. 있어서 전달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없기 때문에 만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하거나 사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묻거나 요청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있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sent 같은 경우는 send 원형은 to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사형식으로 보이죠. 그냥 주의해야 될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면 이거 진짜 중요해. 주의해야 돼. She bought me a new car. 이러면 어떡해. 그녀는 나한테 새 차를 사줬다. 그러면 일단 직접 목적어 앞으로 오는 건 어떡해. 아무 문제 없어. She, a car was bought for me by her. 왜또이 for가 와? 그렇죠. 선생님이 이 send란 동사가 있어서 전달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 made는 make는 뭐야? 없어서 산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있전 있어서 전달하는 건 전치사 to, 없어서 만들거나 구하거나 하는 건 엄만 사구는 for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 for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지. to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심해야 될게 바로 얘를 직목이 아니라 뭐가 나올 때 감목이 나올 때 진짜 이상해. I was bought.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예. 왜 이렇게 안 돼? 잘못 이해하면 나는 구매되었다. 맞죠? 사람이 어떻게 구매가 돼요? 그래서 진 감목을 앞으로 보낼 경우는 문제가 생겨. 알겠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뭘 하면 좋아? 직목이 앞으로 간다. 뭐라고? 직목이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가. 이거를 주의해야 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형식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이제 뭐가 주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형식 문장은 주의를 요한다. 이것도 약간 주의를 요한다. 주의를 요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오형식은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가 있잖아. 근데 목적 보호 중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어떤 거야? 직각 동사와 뭐야? 수요 동사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사익 동사, 직각 동사가 오고 하는데 목적어가 온 다음에 뭐가 오니? 목적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 보어는 두 가지가 있지. 동원과 현재 분사가 오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방법은 이 동사 원형을 뭐로 바꿔야 돼? 동사 원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왜? 이 직각 동사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PP 과거 분사가 되잖아. 동사여야만 동사 원형 가질 수 있다. 뭐라고? 그렇죠. 직각 동사가 어떤 자격이 있을 때 동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어떻게 동원 가진다. 참 이게 약간 좀 가난해졌잖아. 약간 위치가 좀 강등이 됐잖아. PP로. PP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그러면 뭐 see라든지 또 뭐 hear이라든지 watch 등은 어떻게 일종의 강등, 뭐로 강등됐어? 과거 분사로 강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가질 수 없어.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없어. 그러면 원래 동사 원형은 뭐로 바뀌어? 바로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돼. 바꾼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아, 원래는 동사 원형도 좀 못 와. 그 현재 분사죠. ing 였던 것은 그대로 유지. 얘는 더 이상 뭐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얘가 뭐가 아니야. 원래부터 동사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꿀 필요가 없다. 원래부터 등급이 낮았어. 동사 원형이 좀 순수했는데 그 순수한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왜 못 가져? 얘가 금이야. 그래서 그럼 직각 동사일 때는 연봉이 1억쯤 됐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연봉 2천만으로 강등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동사 원형이란 금을 팔아서 뭐로 바꿔야 돼? 과거금. 예. 네. 그러니까 ing니까 뭐 생필품으로 바꾸는 거야. 두루마리 휴지, 밀가루 이런 걸로 라면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나? 그래서 근데 원래부터 라면을 먹던 건 ing는 그냥 계속 라면 먹는 거죠. 좀 이해를 했니? 네. 어? 그러니까 직각 동사는 조금 수준이 높아. 그래서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있지만 직각 동사 이제 뭘로 바뀌어? PP가 다 바뀌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잖아. 좀 약간 형편에 맞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예를 들어서 she saw him walk into the room. 자, walk은 걷다라는 동사 원형이지. 그녀는 그를 봤어. 그가 많은 걸 봤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그러면 목적은 뭐야? 목적 he밖에 없지. 이거는 과거 우리가 수동태는 이거는 무조건 일단 이 BPP는 빼박이죠. 무조건 BPP는 지켜줘야 되죠. By는 생략 안 쓸 수 있어. By 행위자는 안 쓸 수 있거든. 그래, he was see가 seen이 돼야 돼. 그렇죠. Into the room by her.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였던 놈이? 동사 원형이었던 놈이 강등되어서 투벅이라는 투부정사로 강등됐어. 왜 그럴까? 원래 자기를 데리고 있었던 소라는 놈이 좀 돈이 많았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얘를 유지할 수 없어서 투벅으로 강등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They heard me sing a song. 뭐죠? 그들은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 그러면 또 역시 수동태로 I was heard to sing a song by them. 이렇게 된 거죠. 역시 원래 직각 동사였던 놈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 어? 선생님 둘이 모양이 똑같은데요? 그렇지. 3단 변화인데
ABB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동사고 얘는 뭐다? 과거 분사야. 과거 동사는 진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분사는 동사 역할을 못해.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바뀌어서 분사로 강등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To sing 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Okay? So they heard me sing a song. I was heard to sing a song.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Okay. 그럼 이제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주어 더하기 사역 동사가 있는 거야. 사역 동사는 어떤 구조예요? 목적어 오고요. 목적 보어로 역시 두 가지가 돼. 하나가 동사의 원형이 되고 또 하나가 뭐야? To 부정사가 되잖아. 이것도 얘기가 비슷해. 그래서 사익 동사가 아야 사익 동사 이거 합니다. 준사익 동사입니다. 소리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근데 동사 원형밖에 안 되죠. 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사역 동사가 동사의 자격이어야만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걸로 지금 바뀌지? make, have, let 등은 뭐로 바뀌어? 과거분사로 바뀌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 let은 let은 모양이 완전 바뀌어. 뭐로 바뀐 줄 알아? 자, 뭐뭐 허락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혹시 기억하니? allow 맞아요. 네, 이거는 allow. let은 수동이 될 경우 특별히 뭐로 allowed로 변환을 하는. 여기에 좀 팁이지. 네. 나머지는 그냥 head made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험 문제 좀 나오기 힘들겠죠. 이걸 바꾼다는 게 학생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가 제일 많이 나오지 둘이. 특히 make가 진짜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보자. 자, my parents made me stay at home at night. 뭐죠? 부모님은 내가 밤에는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해? 목적어인 I가 앞으로 오겠죠? I was made to stay at home 되는 거야. 알겠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stay가 지금 뭘로 바뀐 거야? To stay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they let us use the car last week. 뭐죠?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차를 쓰도록 허락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익동사 요거는 사익동사죠.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대로 수동태로 바꾸면 we were let이 되어 없는 거야. 예, 네, 맞아요. allowed로 바꾸고 우리가 알다시피 allow는 항상 뭐를 달고 다녀? 무조건 to 부정사. 그래서 be allowed to 부정사. 뭐라고? be allowed to 부정사. 어떤 뜻이야? to 부정사는 것에 허락받다는 거죠. 허락되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기본적인 이 오형식의 수동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알겠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많은 pedestrian, pedestrian 뭐야? 보행자들이죠. 많은 보행자들이 어떻게 봤어 누구를? 그 도둑을. 도둑이 많은 걸 봤어. 뛰어가. 예, 그 건물 안으로 뛰어가는 걸 봤죠. 이게 pedestrian은 보행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죠. 여기 thief가 목적어죠. 그럼 여기 있는 run away가 뭐야? 동사 원형.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뭘 바꿔야 돼 앞으로? The thief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제가 어떻게? was. 과거니까 was고 see를 뭐로 바꾼다? sin이죠. 그래서 이 run away를 뭐로 바꿔야 돼? to run away. 강등시켜야 돼요. 어디로 들려 들어가? 달려 들어가는 거 into the building. 누구에서? By lots of pedestrians.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예스. 그 도둑은 어떻게? 본고에 목격된 거야. 목격되지 많은 게 to run away 달려 들어가는 거야. 어디 안으로? 건물 안으로. 누구에서? 많은 부행자들에서. 그렇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BPP인데 원래는 동사 원형이었던 놈이 뭘로? to 부정사로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my boss 주어져 made my 사역 동사고 me가 목적 finish가 목적 보여줘. 동사 원형이 났어. 그러니까 내 사장님은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만들었다. 그럼 I was made. 그렇죠. 여기 finish를 반드시 to 부정사로 강등 시켜야만 한다고 그래. To finish 뭐를? The work 그 일을 어떻게?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누구에서? By my boss 이렇게 하면 되지. 역시 역시 어떻게요? 예, BPP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다라. 이 부분이 이제 예, 중요한 부분이다. I heard 부동사입니까 이거? 지각 동사죠. A lot of children in front of the building. 막 건물 앞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laughing 하고 있다. 어? 지각 동사고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나왔고 이거는 수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건 ing겠네요.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대로 유지입니다. 뭐라고? 그대로 유지. 그래서 a lot of children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그쵸? 어떻게? were heard죠. 그쵸? 이거 중요한 부분이 또 조심해야 돼 이거죠. BPP가 수동태인 건 알겠는데 항상 이 비동사는 어디다 수를 맞춰야 돼? 예, 주어인 예, 주어가 지금 복수 주어라는 거야. 수일치를 반드시 맞춰서 is PP인지 are PP인지 was PP인지 were PP인지 항상 뭐가 뭐 수와 시제는 항상 이 문장 예, 중요한 거죠. 학교 뭐 내신이든 어디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바뀔 게 없어요. 그냥 얘는 laughing 깔깔대고 웃는 거야. loudly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왜? 이미 얘는 동사 원형은 아니거든. 항상 뭐만 뭐로 바꾸면 돼? 동사 원형만 항상 주구장창 to 부정사로 바꾸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면 딱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어고 reported가 다동사고 이 that 전체가 어떻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이 대시자. 명이 대시 그냥 명사죠. 그 안에 뭐가 있을 뿐이야. 주어 동사는 절이 있다. 그래서 명이 대절이라고 그러잖아. 얘를 어디에 남아야 돼? 어디에 내밀어? 앞으로 내밀어야 되잖아. 근데 영어는 지나치게 뭐를 안 좋아해요? 지나친? 지나치게? 뭐한 주어를 안 좋아하죠? 그렇죠. 굉장히 긴 주어 안 좋아합니다. 그럼 그 지나친 주어를 대신해서 뭘 갖다 갖다 놔? 가족 이틀 딱 갖다 놓죠. 그럼 이거 어떻게? was reported 그렇죠. that를 진주어는 그냥 쭉 내밀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맞죠? 맞나요? 네.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by people을 안 하고 싶어. 왜 안 할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적으세요. 행위 주체가 적을까요? 행위 주체 즉 BPP by 행위 주체잖아. 행위 주체가 지나치게 많거나 일반적이거나 불필요할 때 생략 가능한 겁니다. by 명사 이거죠 이거 by 다 행위자 생략 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지?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Someone broke my window. 누군가가 내 창문을 부셨죠. 이거 수동태라면 어떻게? My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할 필요 없는 거야. 왜? 누가 깼으니까 깼겠죠, 그래요. 이거 굳이 뭐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my window was broken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야? 창문이 깨졌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누구든 여기서 someone이라는 것은 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잖아. 하는 행동에 따라 공부 집중력이 올라간다. 오케이? 여러분과 미국은요. 역시 이것이 너무 길은 게 아니라 이제는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조건을 보세요. 얘를 앞으로 꺼내주면 되네. 그럼 the UFO가 되는 거야. 근데 UFO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야. 뭐라고? UFO가 지구 대기권을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 이 대신 뭐니?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어떻게 따라다녀 없어요. 어차피 얘는 달고 다녀야 돼. 얘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면 the UFO that was found by people. 여기까지. 즉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이렇게 살렸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일반인들을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근데 특수한 뭐 업종이 있는 뭐 군인이나 뭐 과학자들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의견 발견되었던 그 UFO 이 전체가 주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뭐 한다고 여겨지다. 이게 저거다. 뭐 한다고 여겨지다.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뭐지? Was? Thought to 그렇죠. Come inside the earth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알겠어요? 주어가 참 길게 이제 나와 빼진 데다가 be thought to 부정사는 여기 있는 thought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아 이게 참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주어가 꽤 길다라는 거 이거 사실 학생들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be thought to가 뭐다? 뭐만 한다라고? 여겨지다. 이 구문이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의 의해서 발견되었던 그 UFO는 어떤? 지구 대기권에 들어왔다고 여겨진다. 자, 그 다음에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 doing exercise every day 말. 매일 운동하는 것은 makes us healthy and balanced 우리를 건강하고 균형잡히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역시 어떻게 어디에는 뭐를 끄집어 내래?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그렇지? 주절로 내면 거죠. 주어로. 그래서 doing exercises every 띄우고 됩니다. 이렇게 부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종속절의 주어잖아. 아까와 비슷한 입장이죠. 여기까지 주어를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게 어떻게? 땡땡땡 똑같아요. 뭐뭐라는 말이 있다. 뭐뭐하는 말이 있다. 뭐뭐한다라는 말이 있다. 뭐뭐라는 또는 뭐뭐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is죠. 시제를 보세요. 이거 여기는 왜 was가 왔어? 과거였으니까 얘는 현재잖아. 네. 그러면 시제를 어떻게 해? is. 그리고 doing exercise가 동명사 주어죠. 네. 동명사 주어는 단수 복수야. 그렇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시제 단수이기 때문에 is예요. 그러면 보세요. say의 과거 분사인 said to 동사 그렇죠? said to 동사 못 쓰면 돼.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것은 뭐뭐 한다라는 말이 있다.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said to make us healthy and balanced. balance 뭐죠? 균형 잡힌이라고 이렇게 정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혀 감이 안 잡힐 be set 부정사 be thought 부정사 be set 부정사
빅데이터 분석. 게다가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 바로 여기 이 make가 매트릭스 용서냐? 얘 자체도 또 오형식이거든. 이게 목조고 이 둘이 목조 보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하도록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해준다라는 말이 있더라. 오케이? 네. 다시 한번 The animal crossing the street was run over the by speeding car. 그렇죠? 그 굉장히 빠른 차에서 치였다는데 역시 능동이었던 것을 수동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 뭡니까? 현재 분사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어딘가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얘가 어차피 현재 분사가 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승진하니까 승진되어진 거야. 승진되어진다. 그럼 지금 세 가지였지. 자, 뭐뭐라고 보고되네. It is reported. 그렇죠? Be reported. Be said to 부동사. Be believed to 부동사. Be believed to 부동사 뭐죠? 뭐뭐라는 거 믿겨진다. Be said to는요. 뭐뭐라고? 라는 말이 있다. Thought는요. 뭐뭐라고? 여겨진다. 선생님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특수 수동태 네, 플러스 뭐야 부정사 아까 주어 다음에 뭐였어요? Be thought to 부정사 뭐죠? Shoot, sorry.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한다고? 여겨지다. 또 역시 주어 be set to 부정사예요. 역시 그렇지. 이건 어떻게?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주어 역시 be believed to 부동사도 어때요? 비슷하죠? 뭐뭐 한다라고 믿겨지다. 이렇게 특수구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it is reported that 절 그렇죠? 뭐뭐 한다고 보고되다. 그렇죠? 이런 게 특수 수동태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좀 차원이 좀 높은 특수 수동태가 이 to 부정사와 연결돼 있는 부분인 거죠. 뭐야? 핸드폰. 자, most students in the class 뭡니까? 그 학급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Look up to가 존경하다, 또 우러러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그 책, 뭐요? 그 physical, 그는 physical education입니다.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학문, 과목이죠. 물리학 선생님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 주어가 the physical physics teacher. 네. 낚였네요. Physics teacher. 자, 이거 존경받았죠. Was looked up to. 세 개를 다 해야 돼. 심지어 바이까지. 이게 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뭔가 멈칫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왜 멈칫할 것 같아? 뭐가 좀 많니? 전치사로 보이는 녀석들이 꽤 많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맞나라고. 근데 상관없잖아. 어차피 얘는 어떻게? 한 세트죠. Look up to가 admire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Admire. 알겠나? 우러러보다. 굉장히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쵸? by는 어차피 외웠어. 얘는 하나의 동사로 보고 be, pp, by 때문인 거야. 근데 그렇게 나열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오니까 학생들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아시겠죠?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데